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그룹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 테라파워에 약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기업으로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SFR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에서 테라파워의 원자로 상용화 사업에 참여해 무탄소 전력 수급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테라파워가 보유한 SFR 기술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는 4세대 원전 기술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